이거 되고 있는 건가? 뭐야? 어? 되고 있는 건가? 되고 있는 건가? 아! 됐다! 대박! 우와! 안녕, 오비! 아, 썸네일을 사실 뭘로 할까 하다가 셀카 올리고 싶었는데, 아, 혹시나 모르잖아요.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제가 그거 안 했어요. 셀카를 올리진 않았는데. 아, 진짜 대박이다. 어떡해. 나 눈물 날 것 같아. 저 사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진. 벌러덩 사진. 오빛들 잘 있었어? 아, 진짜 너무 보고 싶었어. 아, 대박. 어떡해. 아니, 사실 제가 어제 새벽 몇 시였지? 2시 35분. 제가 정확히 기억해요. 2시 35분에 채원 언니 핸드, 그 채원 언니한테 그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그러고 이 브이라이브, 브이에 그거 있어. 예행 연습. 고원 언니가 꼭 얘기하라 그랬어. 예행 연습했어요, 저. 아니, 사실은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제가 또 이렇게 우비들한테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언니랑 같이 예행 연습했어요. 그래서 오빛들 오늘은 뭐 했어요? 오빛들 뭐 저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어쩌고저쩌고 언니 그래서 막 이러면서 예행 연습했다? 대박이죠. 아, 진짜 대박이다. 근데 대박. 이거 제가 또 언제 이렇게 해보겠어요. 그쵸? 아, 그래서 아니, 이거 제가 V앱을 이렇게 처음 켜보잖아요. 그래서 너무 긴장을 한 나머지 초기화가 된 거야. 그래서 아, 또 다시 해야 된다 이러면서 지금 계속 다시 하다가 하다가 이게 맞나 싶었는데 이게 맞네. 대박이다. 완전 신기해. 나 지금 너무 신기해. 근데 이거 뭐야, 이거 썸네일이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어, 아, 근데 좀 후회되는데. 비밀번호랑 계정 알았으니까 다 듣게 돼. 저 30분 전에 오늘 좀 늦게 일어났어요. 한 4시 반쯤에 일어나서 밥 먹었어요. 오늘은 칼집이 먹었어요. 너무 맛있었어. 썸네일 웃기다고요? 제가 생각해봐도 이 썸네일은 좀 귀여운 것 같아. 물론 제가 귀엽다는 게 아니라 이 사진이 귀엽다고 한 거니까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아, 진짜. 아, 근데 요즘 제가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어제도 한 7시인가 8시에 잠들었어요. 잠깐만, 불 좀 끄고 올게요. 네, 저 어제 7시 넘어서 잤어. 아니, 이게 생활 패턴이 좀 바뀌다 보니까, 근데 뭐 요즘 왠지 모르겠는데 잠을 못 잤어. 요즘 드라마 보는 게 그거. 요즘 드라마는 그거 보고 있어요. 뭐냐, 간 떨어지는 동거랑 펜트하우스도 보고. 아, 제가 며칠 전에 노트북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원래 제가 그런 그 영화를 언니들이랑 숙소에서 같이 보다가 제가 자꾸 이렇게 집중을 못해서 결국 그냥 다른 막 영화 보다 막 이러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젠가 그저께 너무 진지하게 혼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영화를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노트북이. 그래서 다시 볼 의향이 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어제 체리 언니한테, 언니 노트북 진짜 재밌더라 이랬는데 체리 언니도 야, 노트북 재밌다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이랬어. 아, 요즘 취미, 저 요즘 다시 팔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언니들도 하나씩 주고 저도 하고 무슨 발찌도 만들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요즘은 계속 먹고 자고 영화 보고 책 보고 아니 이게 너무 하고 할 게 없으니까 그 일어나서 책을 봐요. 책을 본 다음에 또 책을 보다가 또 심심하면 영화를 보고 영화를 보다 또 심심하면은 뭐 이것저것 하고 이것저것 하고 근데 진짜 제가 운동 진짜 싫어하잖아요. 근데 운동 진짜 싫어하는데 어제 진짜 홈트했어요. 너무 심심해서 할 게 너무 없어가지고 영상 틀어놓고 홈트했다니까요. 무슨 책이냐고? 이거 뭐지? 너에게 들키고 싶은 혼잣말? 뭐 이런 영화? 그거 숙소에 있는 거 그냥 아무거나 갖고 왔어. ENFP의 삶이래. 예능 보는 거 요즘에는 예능? 저희 나오는 거 뭐야? 저희 이거 컨텐츠 나오는 거 모니터 하고 추언니 왔네. 추언니 하이 주하.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은 뭐였지? 아 오늘의 TMI? 아 어제 저 자가격리하고 한 번도 빠짐없이 다 그 누구야 언니들이랑 영통했어요. 완전 그래서 이제는 그 단체 카톡방에서 뭐야 단체 카톡방에서 켜놓고 멤버들이랑 다 같이 영상통화하고 그래. 너무 재밌어. 근데 꼭 들어오는 사람만 들어오더라. 저랑 진솔 언니랑 수영 언니랑 현진 언니랑 하슬 언니 이렇게 들어와. 추언니 깍 이라고 댓글 달아주셨네. 추언니 뭐해? 뭐하나? 여긴 날씨가 너무 좋아. 아 영상통화하면서 오늘 뭐 먹었어? 이런 거? 뭐 했어? 이런 얘기 하지 뭐. 아, 단체 영통화도. 아, 근데 제가 이거 화면을 켜고 싶어도 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얼굴이 너무 최악이라서 얼굴. 오베들이 지금 제 얼굴 보잖아요? 이달의 소녀 여진이 아니라 그냥 임여진일걸? 아 저는 유닛곡은 스크럽도 되게 좋아하고 저는 그것도 좋아요. 그 비의 목소리 그 다음에 3월을 기다려 이런 노래 좋아하고 이런 노래래 제가 좋아하는 노래. 그래서 땡땡땡 땡땡땡도 좋아하는 것 같고 스크럽. 그리고 나는 그 요즘에 그거 뭐야 트와일라이트. 아 진솔언니 왔다. 진솔언니 안그래도 진솔언니랑도 어제 연락했어요. 아니 뭐 맨날 모든 멤버들 연락하지만 아 근데 얼굴 아 이게 진짜 안돼. 왜냐하면 최악이야. 제가 가끔 쌩얼 셀카를 올리긴 하지만 지금 잠옷 입고 이렇게 보면 오빛들 탈떡할 수도 있어요. 제일 보고 싶은 멤버한테 전화. 아 근데 이거 지금 제 핸드폰으로 이거 V앱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 냄새! 노래 나왔잖아! 아 고한 언니 보고 싶어. 나 어제도 고한 언니 봤는데 영상통화. 배 맞춰서 걸어준 그림자가 흐르는다. 나온다. 하늘 가득 주문처럼 밝혀진 달빛.
아, 고생이었다. 와바 노래요? 저 와바 노래 중에 그 되게 좋아해요. 러프웨브도 좋아하고 그 랑데뷰 18점 이름 너무 어렵다. 고원 씨 뭐해? 아니야, 고원은 있어. 고원은 있는데? 사람이 오직 너뿐이라는 걸 원해. 세게 따라자. 괜찮아. 머리 난리다. 아니 언니, 이름 모르는 거 아니라 이름이 18점. 와 이거 너무 길지 않아? 나 랑데뷰만 외웠어. 18.6i 맞잖아. 비싸네. 똑같다. 내가 와봐 노래 틀어줄게. 기다려봐. 아니 왜 TV로 유튜브를 연결해놔가지고 이거 광고 나올 수도 있어요. 저 유튜브 프리미엄 아니라가지고. 잠만요. 이달의 소녀 YY 바이와이 러포에버. 뭐야? 왜 안 돼? 이달의 뭐야? 아 이렇게 또 진짜 이달의 소녀 YY 바이와이 러포에버. 내 발음이 안 좋나? 발음이 안 좋을 리가 없네. 저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못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어머, 제가 이거를 제가 이 TV를 잘 만들 줄 몰라서 죄송해요. 좀 당황스럽네요. 제가 좀 당황스러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 제가 이 집 TV는 제가 처음 만져봐서. 아. 진짜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아 제가 죄송해요. 아 이게 다 좋은데 이제 핸드폰으로 노래를 틀고 싶은데. 아 핸드폰 노래를 틀까요? 핸드폰으로 노래 틀는 게 더 빠르겠다. 그쵸? 들어보세요. 아 내가 진짜 혜주언니 때문에 이렇게까지 한다. 혜주언니 나 언니 이만큼 좋아해. 언니가 알아? 내 마음을? 러브에버 기다려봐. 진짜 너무 답답해. 너무 답답해. 아. 아, 이 프리미엄 아니라가지고 또 이거 광고 나오네. 어, 어떡해. 밥이자. 아니? 저 비벼줄게. 시저 광고 나오네. 나오세요? 그니까 혜주언니 모르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러프웨브 이렇게 얼마나 좋은데. 난 러프웨브 진짜 좋아해요 여러분. 고원 파트 나오면 제가 똑같이 따라해드릴게. 준비스 없나봐. 목에 힘을 풀고 불러줘야 되거든요. 봐봐요, 저 할 수 있다니까요. 아니 하는데 언니 내가 아는데 이게 자꾸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언니 우리 노래가 몇 개나 있어. 솔직히 너무 많아서 그래 언니. 아 진짜 혜주언니 진짜 하늘 가득 조명처럼 밝혀진 달빛 아래서 춤추는 내 모습이 반짝 빛이 나는 순간들이 상상해왔던 꿈을 이어는 거야 베이비. 이렇게 불러요 고원 언니. 언니 사랑해 알았지? 여러분 제가 요즘에 많이 듣는 노래 틀어드릴게요. 기다려보세요. 제가 요즘 이 노래 자주 들어요. 장소. 여러분 죄송해요. 이거 제 유튜브 프리미엄이 아니라 광고가 좀 나와요. 좀 이해해 주세요. 유키카님의 네온이라는 곡인데요. 제가 이 노래 진짜 많이 들어요. 하하하. 그니까요. 저도 야놀자 나와서 진짜 당황했어요. 순간 진짜 당황했어요.
아니 이거 제 유튜브 프리미엄이 아니라서 광고가 되게 많이 나와. 유키카님 노래 너무 좋아요. 이거 말고 좋아하고 있어요라는 노래도 있거든요. 저 시티팝 진짜 좋아해서. 아, 수영 언니 왔다고요? 수영 언니 어디 있어? 나도 못 봤는데 오비트는 봤네. 수영 언니. 그니까 아, 프리미엄 가입해야 되는데 맨날 한다 하고 귀찮아서 안 하게 되네. 저 요즘에 그냥 저 요즘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눈 뜨고 밥 먹고 뭐 팔찌 만들고 책 쓴데 책 보고 운동 좀 하다가 다시 눕고 씻고 햄스터 쳇바퀴의 인생. 맨날 똑같은 삶. 맞아요. 광고 보면 재미가 있어요. 광고 보다가 이제 우리 추언니 광고 나오면 또 캡처해가지고 언니 보여주고 이러는 거죠. 오늘 점심 칼제비 먹었어요. 아, 책 안 써요. 책 본다고요. 아, 진짜. 책 본다고요, 여러분. 언니 팔찌 만들었어, 비비 언니. 비비 언니 맞아? 비비 언니 맞아? 그니까 봐봐, 이거 프리미엄 쓰는 사람들은 광고를 못 본다니까. 그럼 우리 언니들 광고 못 보는 거야. 저 베스킨라빈스는 뭐야, 그 아이스크림은 그 뭐지, 엄마는 외계인이랑 이상한 나라의 솜사탕 이런 거 좋아해요. 다음에 민트초코 좋아하기 때문에 민트초코 좋아해요. 아니 광고, 아니 광고는 찾아서 보는 건 재미없다니까? 왜냐면은 이게 우연찮게 도다가 어? 이달소다!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아, 뭘 몰라 오빛들은. 갑자기 와서 여기 노비들 혼내고 있네. 아, 미다리 같대, 진짜. 미다리, 저 안 되는데 자꾸 미다리라고 하면 진짜 팬분들이 압수해준단 말이에요. 저 서치하다 봤어요. 미달님 사진이랑 붙여놓은 거. 저 진짜 보고, 진짜 상처받았어요. 체리 언니. 근데 저도 그 미달님 영상 진짜 많이 봤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체리 언니가 저한테 너랑 진짜 똑같아 이래가지고 맨날 구경하듯이 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재밌긴 하더라고. 아니 누가, 아니 오빛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그걸 해주시네. 노래를 틀어달라고 신청곡을 주시네. 오빛 신청곡 받아요. 그 대신 이거 타자치기 편한 걸로 부탁드릴게요. 어, 이 노래는 꼭 들어야지. 아니 어제도 할 거 없어가지고 인기가요 막 음악방송 뮤직뱅크 이런 거 있잖아요. 뭐야 이거 결제해가지고 봤거든요. 저희 나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냥 약간 오빛들의 마음을 알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2PM 선배님 노래도 되게 좋았어요. 민초 최악이라고? 아니야. 아니야, 나한테 입덕하진 않았어. 우리 언니들한테 입덕한 거지.
하고 집중하네. 이 노래 들으면 진짜 취하는 것 같아. 노래 너무 좋지 않아요? 노래 너무 좋아. 오빛, 오늘은 우리 노래는 듣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많이 들었기 때문에. 노래 너무 좋다. 근데 저 트와이스 선배님 이번에 무대 보고 한 번 더 반했잖아요. 너무 예쁘세요. A셉 틀어주세요. 오케이, A셉, A셉. 저도 A셉 좋아하거든요. 저 한때 진짜 A셉 만들었어요. 진짜요. 하슬 언니가 맨날 숙소에서 제가 그 영상 찾아보고 그랬는데 언니가 임여진 너 그만 좀 봐. 우리 무대를 좀 그렇게 봐라. 이래가지고 언니 재밌어서 그래. 얼굴이 다 예쁘잖아. 이러면서 다 귀엽고 예쁘니까 보는 거지. 이렇게 했어. 하슬 언니 뭐 하나? 하슬 언니 뭐지? 바로 있네 여기 밑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선곡하신 노래 제가 한번 틀어드릴게요. 아! 태연 선배님 위켄드 이 노래 듣고 제가 칠게요. 위켄드 너무 좋아요. 그니까요 지금 멤버들 열어가지고 카톡방에서 할 얘기 다 하는 것 같은데. 아, 언니들의 소중함을 확실히 느끼고 있어요. 언니들이 없으니까 너무 심심해. 어, 리본님 왔다. 근데 리본이가 어제 막 임여진 이런 얘기 했다던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도시어부? 도시어부 저도 나가고 싶어요. 근데 나가면은 저보다 물고기가 더 크지 않을까요?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저 이런 컨셉도 해보고 싶어요. 저만한 거 잡을 거예요. 저 물고기 잡으면은. 그니까 언니가 저만한 물고기 잡았더라고요. 아 여러분, 제가 요즘에는 이제 좀 제가 막 키 얘기 막 하는데 옛날에는 제가 컴플렉스라고 생각해서 안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태어났는데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낳아줬는데 내 키를 이렇게 숨길 필요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살려고요. 아니 뭐 이제 와서 키가 크는 것도 아닌데. 맞잖아요 솔직히. 맞아요. 그게 제 매력이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들 제가 상점 5점 드리겠습니다. 에이셉! 이거 잘 맞춰도 돼요. 박자 이거 하나 둔둔 에이셉! 이렇게. 어, 애프터서클 선배님 디바 너무 좋죠. 저 샴푸 좋아하는데요. 저 샴푸 틀래요. 자, 이게 바로 틀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좀 불편하다 근데. 아니 이게 칠 때마다 자꾸 마가 뜨네. 이거 마가 뜨면 안 되는데 이게 말을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어색하지 않은데. 여러분 뭔지 아시죠? 기다려보세요. 제가 금방 채고 금방 말할게요. 지금도 계속 말하고 있긴 한데.
근데 제가 이 보이스 올리 이거 혼자 하는 건 처음이라서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맞는 거겠지? 잘하고 있는 거겠지? 난 처음이라서 모르겠다. 제가 한번 샴푸 어디있지? 아 여기있다. 나 잘하? 아니야, 보이는 브이앱은 한 몇 번 한 적 있는데 그래도 이게 좀 그렇잖아. 근데 요즘에 음악방송에서 막 마주치는 분들 보면은 다 너무 어리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좀 늙은 느낌이 들어요. 간점? 앉아 이제 나오는 간점이래. 아 이게 좀 늦게 나오나? 나의 향기로 감싸고 싶어요. 아 근데 제가 음악을 별로 안 가리고 다 들어서. 하지만 전 케이팝을 되게 좋아해요. 아 근데 나인뮤지스 선배님 노래 중에 저는 그 노래 좋아해요. 그 돌스랑 그 뭐야 드라마 좋아해요. 그리고 그 입술의 입술도 좋아하고. 우리 사랑을 얘기할 땐 딱딱 친이란 척 모르는 척 이렇게 바로 이렇게 들어가주는 노래 너무 좋죠. 맞아요. 브이프. 아 이거 최애 멤버 고르는 거 쉽지 않죠. 나인뮤지스 선배님은 존재가 다 최애죠. 어떻게 고릅니까. 아 근데 이게 뭐지? 뭐야 제가 오디션 곡이 아무래도 이제 나인뮤지스 선배님 노래다 보니 제가 이제 굉장히 나인뮤지스 선배님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기회가 된다면 언젠간 한번 다시 돌스를 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진짜 하루라도 빨리 돌스를 추고 싶네요. 근데 저는 꼭 돌스를 같이 추고 싶은 멤버가 있어요. 고원 언니랑 하슬 언니랑 혜주 언니랑 같이 쳐보고 싶네요. 아 아니야 하슬 언니는 내가 봤을 때 하슬 언니 빼야 돼. 하슬 언니는 안 되고 그니까 좀 케이팝을 좋아하는 케이팝에 진심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이게 한 번은 해줘야 오빛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 이게 혼자 하면 메리트가 없어요. 이게 같이 해야 돼. 왜냐면 멤버가 많잖아요. 멤버가 왜 많겠어요. 그럼 이럴 때 같이 있으라고 하는 거지. 그치 그치. 어 절대로 안 되지. 기다려보세요. 순진한 척 모르는 척 나도 몰라. 아 여기도 가사 2부가 나오네. 2부 언니랑 같이 하면 되겠다.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진선 언니랑 같이 쓰는 것도 좋지. 그때 언니가 좋았었는데 하필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나를 사랑하게 됐대. 맞아요. 이불 고원해주 여진 이렇게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수 없는 나의 love story. 맞아요. 저 얼마 전에 서연 몇 개월 전인데 서연 선배님 Don't Say No 안무 카피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이번에 브이로그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넣을까 말까 고민 중이었어요. Don't Say No 안무 그 영상을 브이로그에 넣을까 말까 고민 중. 근데 고민이요. 이거 넣을까 말까. 아, 알았어.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볼게. 아, 그니까 오비짱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넣으라고 하겠지. 에이, 12번도 더 너의 소식 체크를 하네. 알았어. 내가 넣을 수 있도록 해볼게. 그런 의미에서 태연 선배님의 위켄드 듣고 서연 선배님의 Don't Say No 듣습니다. 아까 위켄드 틀어달라고 하신 분들 계셔가지고. 위켄드. 이런. 아, 제가 손톱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게 잘 안 돼. 역시 손톱 깎으러 가야 되는데. 제가 노래 틉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틀어요. 아니야, 타자 소리는 아니야. 타자 소리는 아니고 이거 리모컨 조작 소리야. 혜주 언니가 물어본 거지. 제가 이거 음소거 했어요, 여러분. 혹시나 모르잖아. 뭐 그때 깜짝 놀랄 수도 있어. 맞아, 이거 손톱 소리야. 너무 좋아. 근데 이 노래 너무너무 좋아서 저 샤워할 때마다 맨날 듣고 있어요. 요즘 제 플레이리스트에 있어. 가장 가까운 바다 혼자만의 연어가 끌리는 대로 해도 괜찮으니까. 맞아, 이거 발 이렇게 한쪽 잡고 이렇게 해줘야 돼. 무시한채 내가 나의 하루를 보려해. 너는 너 스트레스 고민 다 날래. 무슨 말 대로 조금 기회가 있든지 무스틱 좀 더 올라가. 모든 다 맘대로 자라나. 저만 이름 모르고. 노래 너무 좋지 않아요?
이거 안무 제가 커버 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거 할 수 있을까 내가? 챌린지 하니까 생각났어. 그 뭐야 그 꿈빛 파티시엘 그거 뭐야 챌린지 한번 했었는데 재밌더라고. 체리 언니랑 나중에 같이 하기로 했어. 작은 짐. 이 파트 너무 좋아요. 나만의 작은 짐. 피티티 하면 다 할 수 있대. 나 진짜 진심인 것 같아. 이 뭐라 해야 되지? 이 케이팝을. 난 케이팝이 너무 좋아. 난 너무 좋은 것 같아. 블랙핑크 선배님 럽시걸도 너무 좋죠. 맞아요. 카라 선배님 노래도 너무 좋아요. 저 학교 그 축제 때 그 걸세이 선배님 달링이랑 많이 했었어요. 진짜 여러분들 제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시겠죠? Don't say no 갑니다. 요즘 서현 선배님 나오시는 보이스도 보고 있는데 서현 선배님 사랑합니다. 전 서현 선배님 좋아해요. 보이스도 보이스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거 하슬 언니가 추천해줘서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너무 무서운데 너무 재밌어. 근데 절대 혼자 볼 수가 없는 것 같아. 나왔다. Don't say no. 또또또또또. 방금 좀 시끄러웠죠? 네, 저 좀 시끄러우셨을 거예요, 지금. 죄송해요. 돈세이노 진짜 좋아요. 왜 끊기냐? 다시 뮤비로 봐야겠다. 뮤비도 진짜 너무 예뻐요. 아 근데 이거 안무 영상 가능할까? 네, 저 소원이었어요. 걸세이 선배님 잘해줘봐야. 이것도 진짜 노래 좋아요. 바닐라 닐라 닐라. 맞아요. 바닐라도 좋아. 요즘에 나영이 있는 그 나이썸의 바닐라 좋아요. 상큼하더구만. 유베럴로 진짜 좋죠.
시대 선배님 지도 진짜 좋죠. 지 지 한번 들어볼까? 소녀시대. 소녀시대 선배님 진짜 명곡이 많으신 거야. 계속 소녀시대 선배님 노래만 들어야 되잖아. 진짜 너무 행복하다. 전 파티도 좋아해요. 오빛들 노래 모음 둔둔둔둔 아하 listen boy My first love story. My angel. 아, baby baby 대박이다. Baby, baby, baby. 너무 좋은데. 이렇게. 아하. Listen, boy. My first turn. 틀렸다. My angel. 현진 언니 들어왔나 보네. 언니, 안녕. 시계 속 달리는 걸 그러니까 썸네일 잘못 설정했어. 셀카로 할 걸 그랬나? 수즈 지지지지 베이비 베이비 지지지지 어떡하죠 떨리는 나는요. 언니도 신청곡 하나 주고 가. 바보 반짝반짝 놀란 나는 어어어어 짜릿짜릿 몸이 떨려. 신나 지금 춤추고 있어. 너무 신나. 춤춰달라고요? 저 춤추고 있어요. 진솔언니 진솔언니 뭘 추천했다는 거지? 너무 신나는데? 아, 이 바보도 진짜 좋아요. 원더걸스 선배님 이 바보. 근데 나레이션 노래하면 그 노래죠. Useless by Young YY by Y의 Frozen. 차가운 어둠이 그치고 드디어 만날 새로운 계절. 깨기엔 너무 무서우니 그대가 날 녹여줘요. 새로운 설렘이 뜨거운 떨림으로 진짜 나를 바꿔줘요. 근데 비기닝 노래요? 비기닝 어, 그 혹시 그 앞에 사람도 붙여주시겠어요? 일단 비기닝 제가 검색해볼게요. 이브씨 저 이브씨께서 비기닝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비기닝 어떤 분 노래신지 얘기를 해주셔야 제가 들어드립니다. 그대가 날 바꿔줘요. 이렇게 뭔가 벅찬 느낌으로 불러줘야 되거든요. 새로운 어둠이 그치고 이제서야 만난 새로운 계절. 깨기님 뭐죠? 뭐야 가사. 깨기 너무 무서우니 그대가 날 녹여줘요. 새로운 설렘이 뜨거운 떨림으로 바꿔줘요. 이렇게 아 비기닝 혜주언니 신청곡 뭐였어요? 여기 댓글이 너무 빨라가지고 보이지도 않아요. 아 소녀시대 선배님 힘내 너무 좋죠.
진짜 벅차죠. 아, 아, 딱 했어. 나중에 한번 카피해야겠습니다. 제가 진짜 정확하게 가사를 제가 잘 몰라가지고. 고원 언니가 손절한테 했다고요? 아니죠? 그냥 오빛분들이 그냥 하시는 거죠? 알아요, 오빛분들. 하지만 오빛들 저와 그 고원 언니 사랑을 막을 수 없어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님들의 5시 53분에 하늘에서 발견한 너와 나, 이 노래도 정말 좋죠. 다음에 우주소녀 선배님, 우주소녀 더 블랙 선배님의 이지도 너무 좋아요. 저는 언내추럴 좋아해요. 아, 손담비 선배님 퀸, 이거 진짜 띵곡이죠. 제가 한번 틀어볼게요. 아클리스, 저 이거 진짜 했어요. 이제 웨이크업 이거 했다고요. 저 진짜 그 초등학생 때 했었어요. 그리고 이거 서인영 선배님 신데렐라도 했었어요. 아 진짜 이거 모닝콜 아침에 들으면 진짜 잠 확 깬다니까요. 진짜 손담비 선배님. 아 이거 토요일 밤에, 이것도 최리언이 노래 아닌가요? 기다려보세요. 제가 한번 손끝에 빛나는. 어, 나 가사 다 틀리네. 어떡해. 굿! 사로잡은 걸 so sexy. 저 이거 했었다고요. 진짜 오빛 나중에 제가 이거 한번 쳐줄게요. 언니 좋아? 마음에 들어? Wake up, wake up, wake up. 아, 옷도 너무 고급지다. 이때 저 무대 보고 있거든요? 모두 다 이뤄져라 ugly side. 모두 다 이뤄져라. 모두 다 원하는 대로 ugly side. 진짜 재밌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빅걸 너 빠빠 이리로 하지. 내 숨어있던 깨워봐. 그래 It's so cool. 어, 왜 이렇게 신날 수가 없다. 너무 신나. 어떡하지? 희진언니 이제 오마이 갓김치 하시면은 강퇴합니다. 아 재밌다. 이렇게 추억여행 하는 게 이렇게 재밌다니까요. 어제 아빠랑 전화하는데 제가 21 선배님 아파라는 노래를 열창했거든요. 아빠가 저한테 여진아 어디 아프니? 했어요. 근데 너무 심취해서 노래를 부르니까 아빠가 이 바보 제가 틀어드릴게요. 근데 벌써 한 지 50분이나 지났네? 이 뭐 했다고 이 58분이 지났지? 진짜 재밌다. 아니 오비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간다니까요. 이게 제가 좀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갈 수가 없어. 이 바보. 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 내가 원하는 이 바보는 이게 아닌데. 오케이,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첫사랑의 설레임. 원더걸스. 바보. 이 노래 들으면 약간 마음 두근두근. 맞아, 몰입해서 불러야 돼. 그럼 걱정해 어떡해. 노래 너무 좋아. 14년이나 됐어요? 이 얼쑤절쑤 안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얼쑤절쑤 우빗들 뭔지 알겠지? 이 바보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바보기만 할래. 내 눈을 바라봐 나에게 다가오라고 하잖아. 계속 망설이다가 얼쑤절쑤. 아니 이거 뭔지 아시죠? 아이가 다들 아실 텐데 얼쑤절쑤. 오비 이거 이렇게 자꾸 사칭하시면 안 됩니다. 이달의 소녀가 속상해해요. 제가 제일 중요한 분들을 안 틀었네요. 달샤베 선배님. 아, 달샤베 선배님. 아, 레인보우 선배님도 계셨어요. 아, 저 진짜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텔미 했는데. 아, 진짜. 아! 스파파 디파파. 와우, 미스터 뱅뱅. 진짜 대박. 진짜 제 마음을 뱅뱅하게 했던 곡이에요. 시크릿 선배님. 저 약간 대체적으로 약간 앞에 이렇게 나레이션 있는 곡을 좋아했나봐요. 역시 주팔이 제일 재밌다 할게요. 보다 끈하게 손이 따끔하게. 별이 반짝해요. 아유 진짜. 쭈꾸미 너무해. 쭈꾸미 때문에 떠나다니. 완벽히 보이겠어. 꼼짝하지마. 끝없어 네 맘. 이제 시크릿 선배님으로 가야 되겠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시크릿 선배님한테 가야 되지. 너 같은 노래도 좋은데. 딱 너 같은.
아, 재밌다. 근데 500 재밌죠? 아니, 나만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 있어보세요. 아, 지금 굉장히 고민이네요. 아니, 이제 어디로 빠져야 될지 모르겠어. 지금 이제, 자,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시스타 선배님으로 빠져야 될지, 이제 레인보우 선배님으로 빠져야 될지. 진짜 너무 고민되는. 아, 진짜. 샤이보이, 오케이. 오케이. 샤이보이 갑니다. 저 이것도 했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아, 저 MVP여요. 아니, 저희 학교, 저희 초등학교 때는 썸머 페스티벌이라는 여름 때마다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항상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 포미니 선배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 영상이 없어서 다행이지. 그 영상 공개됐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큰일 나요. 야, 전효성 선배님 진짜 좋아했어요. 아, 한선아 선배님 너무 예쁘세요. 너무 예뻐요. 나는 못 참겠어, 그만 제발 있는 척 좀 마. I don't know. 아, 맞다. 아까 진솔 언니 어머님께서, 진솔 언니 어머님께서 카톡 오셨었어요. 브이앱 재밌게 하라고 카톡 오셨어요. 그래서 답장해드려야 되는데, 이거 브이앱 끝나면 당장 해드릴게요. 해드릴 거예요. 잘생기지 않아도 내 맘이 따뜻한 그런 남자. Oh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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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y.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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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d boy. 완벽하지 않아도 만화를 아껴줄 그런 남자. 진짜 추억, 진짜 눈물 나. 이제 샤이보이 들었으니까 이제 시스타 선배님의 마보이 듣고 끝내겠습니다. 아, 역시 이 ENFP는 이 흥을 감출 수가 없어. 제가 이것도 했었거든요. 아, 제가 했던 노래만 트는 거 아니에요. 아, 나중에 그 V앱을 켜놓고 기회가 된다면 V앱을 켜놓고 오빛들과 함께 춤을 추는 시간을 제가 한번 가졌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진짜 열심히 잘할 수 있는데, 누구보다 신나게 할 수 있는데, 진짜 누구보다 열심히 할 수 있는데. 헤이 볼. 헤이 거리네. Hey girl. Hey girl.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했잖아. 내 맘 어떤지 넌 알고 있겠지. 믿고 참고 기다렸지. 또 거짓말일래. 말이면 되는 걸. 너 자꾸 변해가. 나도 이젠 조금 지쳐가. 그래요, 뭐 옆에
아무도 없는데 저 심심한데 좀 더 하다 가자 뭐. 와. 내 맘만 아파. 근데 이거 말고 저는 러빙 유도 진짜 좋아했어요. 내가 미쳐 와이 트러플레이 Can you meet me 하루에도 나는 몇 번씩 더 울어 매일 밤 언니 울지마 내 기분도 모르고 우리 언니 울면 안 되는데 맞아 학교 벤치에서 꿈틀꿈틀거린 거 맞아 한마디 말이면 되는 걸 너 자꾸 변해가 나도 이젠 조금 지쳐가 어 오비 요즘에는 이제 신곡들이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 옛날 노래도 듣는 시간을 가져봐야 돼요. 내 맘을 아니 근데 자꾸 언니 울어요. 그 선배님들 자꾸 우세요. 우시면 안 되는데. 바로 러빙 유가 있네. 바로 그럼 러빙 유 틀어야지. 이거 하고 이제 에이핑크 선배님 노래 듣고 IRSTAR 오늘 들을 노래가 많아가지고 못 가겠다. 참 이상해 정말 strange 이런 적 없었는데 널 볼 때마다 나 두근두근 떨리는데 베이스 아 이거 수영 언니 진짜 수영 언니 맞아? 저 오늘 이거 제가 댓글 난 거 아니지? 어? 아 언니들이네 그래 그 공식으로 하면 되겠다 오빛들 안 헷갈리게 오케이 Let's talk about love 휘파람을 불며 어머나 나를 꼬시려고 했던 남자들 이제 모두 안녕 내 애교 섞인 목소리는 오빛만 부를래 와 진짜 언니 잘했어요 언니도 신청곡 하나 틀어주고 가 가지 말고 여기 계속 있어. 아 원래는 이런 추억팔이 그 추억팔이를 하려고 키운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추억팔이를 해버렸네. 그러니까 멤버들 모두 저렇게 하자. 저게 제일 편할 것 같은데 자꾸. 공개 비번 모른대. 언니 단톡방에 있는데.
아 진짜 제 마음이 심금을 울렸던 노래예요. 아 진짜? 언니 안 있었어요? 근데 왜 못 봤지? 전 부비부 좋아했어요, 여러분들. 아세요, 부비부? 수 없어. 끈거린 내 얼굴 빨개지는 걸. 그니까요, 추 언니 부를 수 있는 노래. 진짜 언니 몰라요. 진짜 너무 좋아. 아니네. 와 이거 제가 갑자기 튕겨서 다시 켰거든요. 저 좀 당황스러울라 그러네. 오비 듣고 계시 듣고 계시죠? 오비? 네, 이게 저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이게 왜 그럴까요? 혹시 그 아예 끊긴 건가? 제가 저 잠깐만요. 당황스럽네. 뭐지? 왜 이러지? 갑자기? 저 이거 누가 강제 종료한 건가? 네, 강제 종료가 가능한가? 그러면은 제가 딱 한 25분에 갈게요. 아, 저 진짜 당황했네. 아니 그냥 제가 툭 꺼져버렸어요. 툭 꺼져버려가지고 뭐야? 갑자기 이거 꺼진 건가? 그래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하면 안 되나 하면 안 되나 싶어서 그랬는데 그런 거 아닌가? 그니까 흥이 다 깨져버렸네. 아니 뭐야? 나 진짜 당황했어. 뭐야? 아니 난 아 지금 잘 돼요? 아 다행이다. 아 어떡해. 나 깜짝 놀랐네. 순간 하다가 나 혼자 막 즐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툭 꺼진 거야. 그래서 어? 어? 뭐지? 뭐지? 이랬어. 나 순간 너무 당황했네. 아니야, 내가 봤을 때 그 불매가 끈 건 아닌 것 같아. 회사가 끄진 않았던 것 같아. 회사가 이렇게 그러면은 저한테 카톡이 왔을 거예요. 여진이 그만해 주실게요 이렇게. 그래서 저 진짜 당황해가지고. 근데 그 와중에 뭐 고민했는지 알아? 그 썸네일을 내 셀카로 할까 그 벌러덩 사진으로 할까 하다가 마음이 너무 급해서 그냥 벌러덩 사진으로 했어. 곧 붐업 사진 다시 올라가니까 뭐 괜찮아. 아 진짜 불매가 껐으면은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무슨 노래 듣지 이제? 이제는 그럼 좀 신곡을 들어볼까? 이제 무슨 노래를 듣지? 어! 그러면 2PM 선배님 노래 해야겠다.
해야 해. 어제도 한 10번 들었어요. 우리 집 좋은데.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내가 잘못, 그러니까 내가 잘못 누른 줄 알고. 아니야. 아직 카톡 안 온 거 보니까 회사가 끈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잘못 누른, 나 손 안 되는데. 아무튼 뭐 이게 튕긴 것 같아. 깜짝 놀랐어, 나 진짜 순간. 진짜 너무 놀라서. 뭐야? 그래, 괜찮아. 다시 켰잖아, 지금. 노래를 급해버렸네요. 눈이 자꾸만 가요. 신나본 적 없나요? 지금 해야만 해. 해야만 해. 잠깐 더 볼 수 있게 너를. 해야만 해. 정신 못 차려 널 본 내 맘은 커피, 쇼핑, 드라이빙 LP cooking wine 괜찮아 헤어 마음이 자꾸만 가 어떡하나요 우와! 보다가 이달의 소녀 PTT 있었어. 목소리 진짜 낮으시다. 따라 부를 수가 없어. 근데 재밌다. V앱 재밌어요. 오빛 나는 재밌는데 오빛이 좋아 재밌는지 모르겠다. 무슨 노래를 들을까? 어머, 이거 아닌데? 내 같은 거 아닌데? 아! 아이유 선배님 노래. 길던 겨울 내 주위 곳 봄이 좀 남는 밤새 곳 나를 쏙 감추고 결혼을 재촉해 걸었어 그런데 사람들 말이 너만 아직도 왜 그러니 그래서야 불러보니 Honest, say for me
잡아 노래를 부르겠고 이 노래도 좋아요. 지금 7월이니까 이 노래 들어볼까? 우빈 이 노래 알아요? 아실 거예요 아마. 이거 간주 좀 길어 앞에. 약이라도 타던 걸까? 평범한 네 목소리에 눈 술을 들이켜도 쓴 커피 마셔봐도 너무 달아 이거 왜 이래? Can leave me softly. 더 기다리는 내가 대체 뭔 바람에 해서 뱅 돌려 말도 못하고 속이 타서 더위를 먹을 때 아낀 오래 됐는데 이거 봐. 괴로운다면 모든 다 내 다 해줄 텐데 baby yeah. 뜨거운 밤 그렇게 또 쉽겠지만 오늘은 다리 걸 밀어왔던 아 근데 아까 진짜 꺼진 거 아깝다 그치? I can keep the world 너만 내게로 온다면 그래도 이제 작별 인사를 하고 끊어야지 갑자기 뚝! 뚝! 꺼지면은 오빛들 당황하니까 망설이다가 다른 여자 곁에 널 보게 될지 몰라 눈치 좀 보다가 네 이야기 아닌 척하며 슬쩍 떠볼까 난 몰라 몰라 하면서 두 번의 계절이 나의 곁을 지나가구나 지금 이 순간도 뭐 네가 보고 싶구만 좀 급해 보일까 해서 바쁘게 불 보듯 뻔해서 더 괜찮아 재밌는데? 아이고 꾸꾸꾸꾸꾸 제가 요즘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 중 하나예요 엔줄라이 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것 같아 노래 좋아
아, 나도 진짜 그거 해보고 싶어. 뭐야. 회사에서 켜놓고 그냥 너무 프리하게 있잖아요. 춤추고 노래할 수 있는. 근데 제가 오빛들한테 막 영통 팬싸이드도 그렇고 제가 노래를 잘안 불러드려가지고. 근데 사실 제가 안 불러드리고 싶어서 안 불러드린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쩌다 보니 못 불러드린 거다 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해봅니다. 그래도 가끔 이렇게 불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네, 그래도 가끔 이렇게라도 와서 할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 재밌다. 오빛. 오랜만에 오빛이랑 이렇게 소통해서 좋아요, 저는. 오빛도 좋아하나? 오빛도 좋아하나? 오빛도. 아니, 아직 안 가. 오빛 좋아하니까 너무 좋다. 매일 똑같은 지루함 속에 널 만나는 건 저 이제 진짜 가야 돼요. 왜냐면 가야 됩니다. 그래도 오래 했어. 한 시간 반이나 했어. 그치, 오빛. 이제 저는 가야 해요. 저는 갑니다, 오빛. 오빛 밥잘 챙겨 먹고 다음에도 꼭 이렇게 인사하러 올게요. 아, 중간에 꺼졌어. 너무 미안해요. 이제 갑니다. 안녕, 오빈. 너무 고마워. 다음에 또 보자. 안녕. 바이바이.